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을 바로 앞에 겪고 지금 다시 위기관리라는 문제를 이렇게 말씀한다는 자체가 이게 뭔가 그 희생자라든가 유가족분들한테 괜히 송구스러운 정치적인 면에서 결국 이 정부나 지난 정부의 그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좀 참담하고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과거 청와대에 있을 때 위관리와 관련됐던 그 실제적인 일들 또 사건 사례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위관리 시스템 상의 변화와 문제점 말씀드리고 이력이 좀 특이하죠. 군인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공군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서 잠깐 이력을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75년도 공군사관학교에 입교를 했고 79년도 졸업하면서 바로 전투 비행훈련을 임해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약 18개월 정도 걸리는데 전투기 조종사로서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88년도에 제가 이제 80년도서부터 79년도도 훈련받아서 80년도 후반에 전투대대 배치를 받아서 조종사 생활을 하다가 1988년도에 독일 참모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독일 군사참모대학. 거기에 공군대학교로 선발이 돼서 약 2년간 군사유학 과정을 경험했고요. 돌아와서 공군대학 교관생활을 잠깐 하고 이어서 바로 국방부로 옮겨서 국방부에서 정책 실무자로서 근무를 좀 했습니다. 93년도 6월달 즉 우리나라 그 1차 핵위기가 시작됐던 93년도 6월서부터 주미 워싱턴 한국대사관의 공군 무관 보좌관으로 근무를 시작해서 3년 반을 거기서 체류를 했습니다. 96년도 10월달에 한국으로 복귀를 해서 국방부 정책실에서 다시 한 2년여 정도 근무를 하다가 2년 채 못 미쳤죠. 98년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5월달에 3개월 지난 5월달에 NSC 사무처라고 하는 그 조그만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그 창설 요원으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98년 5월달서부터 시작된 제 청와대 생활이 계속 이어져서 어쩌다 보니까 만 10년을 청와대에서만 근무를 하다가 2008년도 2월 23일 날 이명박 정부 들어오기 이틀 전에 청와대에서 나와서 청와대 무려 10년에 걸친 청와대 생활을 마감을 했는데요. 이어서 뭐 이명박 정부는 저하고 또 맞지도 않고 해서 그런지 뭐 자의반 타의반 바로 옷을 군복을 벗었습니다. 2008년도 6월 말부로 전역을 했는데 그 전역할 때 계급이 이제 공군 소장이었습니다. 10년의 청와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중령으로 들어가서 청와대 나올 때 어느새 저도 이제 별을 달고 소장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 군에서는 저보로 이제 뭐 정치장교다 또는 뭐 좌파 정부 10년간 청와대에서 복무를 했으니 좌파군이다 이렇게 네임을 밸류를 붙였는데 제가 정치장교는 전혀 아니고요. 저는 오로지 정책 실무자로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2008년도 6월 달에 옷을 벗고 2009년도 3월 달에 저하고 위기관리 문제에서 깊은 인연이 있던 충북대학교에 초빙 교수로 기회가 주어져서 3년을 근무를 하고 3년간 이제 풀타임 교수로 근무를 하다가 희망제작소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시장 되기 전에 민간 사이드에 이 시민사회의 안전 문제라든가 시민사회의 발전 측면을 한번 모색해보겠다고 만든 게 희망제작소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 제작소에 재난안전연구소라고 있었습니다. 그 연구소 소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한 1년 반 정도 작년 여름까지 근무를 하다가 작년 8월 1일부로 지금은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 경제연구소에서 이제 재난안전 문제 이걸 좀 같이 일을 해보자 하고 제의가 있어갖고 그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지금 공직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달에 들어가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맡았던
직책이랄까 청와대 일이 NSC 사무처에 맨들고 그 안에서 바로 6월 4일날 출범을 했는데 출범한 NSC 사무처에서 장관들이 매주 모여서 논의하는 안보정책을 논의하는 NSC 상임위원회의라고 있는데 거기 매주 그 회의 개최 장소에 들어가서 장관들의 말을 기록을 했다가 그걸 밤새워 두 장짜리 대통령 보고서를 만드는 일이 제 일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2년간 그 일을 매주 했는데 그게 상당히 고된 업무입니다. 저녁 6시나 7시에 회의가 시작되면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2시간을 거의 속기사처럼 그 받아 적었다가 회의가 끝나면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걸 밤새워 정리를 합니다. 일단 속기록처럼 정리를 하고 요록이라고 해갖고 그 요록을 일단 만든 다음에 거기서 다시 회의의 결론을 뽑아내는 그래서 아침에 외교안보 수석한테 두 장짜리 보고서를 드리고 그 수석이 그걸 들고서 대통령한테 이제 어제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는 일이다 보니까 거의 밤을 매일 이제 제가 피했죠. 2년간 일을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국가위기관리의 문제점이 제가 착안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한 번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그 뒤 3년은 위기 판단관이라는 직책으로 김대중 정부 나머지 3년을 근무를 하는데 이 위기 판단관 일은 뭐냐면 그 전쟁이 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반드시 결정을 해줘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군 전쟁이라고 해서 연합사령관 또는 국방장관 또는 합참의장이 모든 군사작전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군사작전 중에서도 몇 가지 사안은 반드시 군 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를테면 휴전선의 돌파 문제, 북진 문제, 또 적과의 뭐 종전 문제 그 중에서 순수 군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항구의 기뢰를 부설하는 문제 이 기뢰 부설 문제는 군사사항 같지만 적의 군함들이 항구를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게 그 항구를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뢰라는 것을 이제 설치를 하는데 많이들 부설을 하죠. 그 기뢰 부설은 순수 군사작전 같지만 이건 명백히 대통령 승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뢰는 외국 국적의 배가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란, 이라크 그 호르무즈 해협을 다니는데 이란하고 이라크가 전쟁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기뢰를 부설해버리면 거기 드나드는 국제 상선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는 국제법적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의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3년 동안 대통령이 전쟁 났을 때 해야 될 일들을 정리를 하고 그 목록을 유지하고 전쟁이 나면 군에서 그런 승리 보고가 올라왔을 때 그걸 대통령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대통령님한테 이 사안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보좌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비서실 안에. 그러니까 그 일을 제가 3년간 한 겁니다. 그걸 하다가 2003년도 1월 달에 노무현 정부 인수위가 꾸려지는데 그 인수위에 이 조그만 NSC 사무처, 김대중 정부의 NSC 사무처는 전 직원이 운전기사와 여비서까지 포함해서 12명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만 보게 돼 있었죠. 그 조직의 기관 대표로 인수위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인수위에 들어가서 인수위에서 1월 8일 날 공식적으로 노면 인수위가 시작이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난 15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2003년도 1월 15일 날 노무현 당선자하고 제가 속했던 안보분과 위원들 22명하고 처음으로 상견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상견례 시간이 이제 시간을 바쁘시니까 점심시간 1시간, 12시에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사각형, 직사각형 테이블을 놓고 도시락을 주문한 도시락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당선자하고 인수위 안보분과 22명하고 인사를 나누는 기회였죠. 그 자리에서 제가 두 가지 이제 말씀을 제 차례 돌아와서 바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과거 우리 정부에서 운영했던 대통령 비서실 내에 외교안보수석실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나 했고, 두 번째가 국가위기관리시스템, 재난안전시스템을 새롭게 무에서 유로, 이제는 국가에 만들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당선자께서는 제 문제 제기에 선뜻 동의를 하시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당선자께서는 사실 김대중 정부 5년 동안에 해수부 장관을 한번 역임을 하셨죠.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시면서 이른바 국가 시스템도 남대로 파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의 파악한 인식 속에는 나름대로 재난관리 체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고, 저는 전혀 없으니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분이 선뜻 못 받아들이신 거죠. 아, 유 의원 건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내무부에서 운영했던 재난대책본부, 재해대책본부를 갖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차원이 아니었거든요. 그 차원의 재난대응체계, 위기관리체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 두 가지 문제점을 그냥 드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경험했던 많은 일, 5년을 풀로 있다 보니까 과거 많은 공무원 관료들이 청와대에 와서 근무를 하지만 사실은 2년, 길어봐야 3년, 3년 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관료들은 통상 2년하고 다시 원부처로 돌아가는데 2년 동안은 볼 수가 없었던 문제점을 저는 5년 동안에 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외교안보 수석실에 속해서 근무를 했으면 보지 못했을 텐데, 저는 조그만 조직, NSC 사무처라고 하는 조직에서 일관되게 5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죠. 그 문제점이 아주 제 눈에 확연히 드러났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바로 이 5년간의 경험에서 제가 식별을 해낸 문제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외교안보 수석실 내에 네 개 부서가 편성이 돼서 일을 합니다. 외교비서관, 통일비서관, 국방비서관, 국제안보비서관. 이 비서관들은 당연히 각 부처에서 올라온 국장급이었고요. 그 밑에 일하던 행정관들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은 부처에서 같이 올라온 이름하여 선수,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선발돼서 와서 청와대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는데, 근무하는 행태를 보니까 국방부 사안, 외교부 사안, 통일부 사안, 중요한 사안일수록 옆에 비서관들 모르게 일을 처리를 합니다. 그걸 문을 꼭꼭 걸어당기고 벽을 높이 세우고 그 안에서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바로 수석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결재를 받아내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작 국가안보 중요한 사람들이 이게 어느 한 부처의 전유물일 수가 없죠. 특히 요즘에 와서 현대사회에 와서는 중요한 안보 사안일수록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까지 다 걸립니다. 이를테면 북핵 문제다. 이 북핵 문제가 북한 문제라서 통일부의 사안이겠습니까? 남북 안보 문제라서 국방부만의 사안이겠습니까? 결국은 6자회담, 4자회담 대표는 외교부에서 하고, 국제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인데 이걸 어느 한 부처가 전유물로 다룬다고 다뤄질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죠. 국방 사안이라고 예를 들어서 소파 협상의 개정 문제라든가, 한때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 한참 협상을 해서 현안으로 다뤘던 한미 미사일,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 이거 군사 사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미국하고의 MTCR 협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표는 국방부 군인이 아니라 외교관이 대표를 합니다. 군인은 실무자가 참여하고. 그리고 국방부에서 순수한 무기를 구매한다.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건데요. 이지스함을 도입한다, 뭐 공중 급유기를 도입한다, 조기 정보기를 도입한다. 이런 문제가 오로지 국방부에서 혼자 검토해서 대통령 결재 받는다고 가면 안 되죠. 이 엄청난 무기들이 들어오면은 이 무기들이 갖는 의미들, 이것이 지정학적으로 주변국을 자극을 해서 군비 경쟁을 일으키고 오히려 우리 지역 안정을 해칠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막대한 자원, 재원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정작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있는 다른 부분에 주름살을 줄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 무기를 살 거냐 말 거냐가 최종적으로 국가적으로는 결정이 돼야 됩니다.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 차원에서 그런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다뤄줘야 되는데 우리의 구조는 국방비서관실에만 아까 용어를 제가 오물락조물락 그야말로 오물락조물락 옆방에 절대 모르게 합니다. 이걸 조금이라도 알려지면 이름하여 태클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걸 태클로 생각하는 겁니다. 외교적 사안에서 그 문제에 어떤 의견을 내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태클로 생각하는 겁니다. 남북관계에서 이게 과도한 군사력 경쟁으로 가서 남북 오히려 우리 안보가 더 불안해질 수도 있는데 그럼 통일부가 어떤 의견을 내면 그걸 태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옆방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그나마 융합적으로 그 사안을 봐줘야 될 수석 비서관 네 개 비서관을 책임지는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은 볼 능력이 없는 분입니다. 통상 외교관 평생 외교관 생활하다가 외교안보 수석을 하는데 이분이 국방부에서 그런 사안을 갖고 올라오면 그걸 들여다볼 군사사적 배경이 없죠. 제가 청와대 10년을 근무하면서 그야말로 정확하게 통일, 외교, 국방, 이 안보 3대 축 분야에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분은 딱 한 분 봤습니다. 임동원 장관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살아오신 그 경력 자체가 통일이면 통일, 국민은 군, 또 대사까지 하셔갖고 외교적 사안을 두루 갖추셨죠. 아주 그분 외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그럼 비서관실에서 만든 사안을 외교안보 수석이 그냥 보고서 대통령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잘못해서 결정이 나면 그게 우리 안보정책 결정사항이 되는 겁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2001년도로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그 당시 수석이 김하중 수석이란 분이었는데 이분이 저를 호출을 해서 제가 혼자 들어가니까 페이퍼 두 장짜리를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 당신 한번 처리해봐. 뭔데요? 이렇게 보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국방부에서 네 개 사업을 한꺼번에 하겠다고 대통령한테 올라갔던 보고서인데 결재 문서인데 그날 아침에 수석이 갖고 올라갔다가 빠꾸를 먹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 이지스함 공군의 공중급유기 공중급유기하고 조기경보기 AWACS라고 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육군에서 공격헬기 300대를 도입하는 네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 보고서를 냈는데 두 장은 그 보고 그 네 개 사업의 총 토탈액이 무려 13조 원이었습니다. 13조 원. 이거를 대통령님한테 수석이 들어가서 결재해 주십사 하니까 들여다보시다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페이퍼를 놓고서 아니 김수석 이 보고서에 보면은 이 네 가지 사업이 가야 된다는 논리만 있고 이것이 갔을 때의 문제점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이 주변국을 자극해서 우리 군사 안보에 이게 군사력을 강화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안보가 튼튼해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고 또 13조 원의 자원 아무리 우리가 IMF를 막 넘어갔지만 어려운 시점인데 13조 원을 과연 이 부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투입해도 되는지 왜 정부 부처에 다른 의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여기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충분히 검토가 된 겁니까? 같이 종합적으로 부처 간에 다 이게 공유가 돼서 협의가 된 겁니까? 물어보시면서 다시 검토를 하시라고 주신 거예요. 이 양반이 이걸 받아갖고 와서 난감했죠. 전혀 생각을 못했던 사항이죠. 본인으로서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국방비서관에 다시 줘봐야 뭐 별다른 적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문제점으로 보는 건요, 이 비서관들 자체가 대통령 입장에서 이 사안을 보는 게 아니고 부처에서 올린 의견 그대로 보통 봅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잘 원한 그대로 대통령 결재를 받아내야지 그 사람이 자기 원 부처로부터 평가를 받고 유능한 비서관이고 유능한 사람 관료로서 청와대 2년 근무를 끝나고 가면 승진도 하고 앞으로 보직도 좋은데 받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눈치, 대통령의 관점에서 사안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관의 입장,
자기 부의 이익을 여하이 잘 지켜내느냐가 청와대 파견되어 있는 비서관들의, 관료 출신 비서관들의 일하는 방식이자 관점이었습니다. 이게 이러면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거죠. 예? 김대중 대통령처럼 해안이 있으셔갖고 이 문제점을 그 짧은 보고서 안에서 바로 찾아내셔서 빠꾸를 내시면 그나마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고서 올라온 대로 가지요. 예, 아주 위험하고 국가로서는 올바른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런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결국 그 2장짜리를 받아서 며칠간을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깊은 배경 얘기도 없어요. 딱 두 김한수석이 그 말씀만 하시고 이거 한번 처리해봐. 어떻게 처리하려는 건지, 그럼 다시 좀 보강을 해서 다시 올리려는 건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제가 대통령이라면,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이 사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찾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제가 현역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개의 사업을 다 안 가는 것 쪽으로 결론을 냈죠. 그럼 제가 결론 낸다고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실무자인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꾀를 내서 우리 사회의 저명한 안보 분야 학자 네 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분들입니다. 다 그 네 분을 사전에 다 일일이 저녁마다 만나서 말씀을 드려갖고 그분들 네 분을 초빙을 해서 회의를 다시 열었습니다.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국무조정실까지 실무, 저 차관복급 회의를 열고 거기에 이 네 분의 학자를 초청을 해서 이 사안이 정말 이 시점에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자유 난상 토론을 시키는 자리를 제가 만들었죠. 거기서 놀랍게도 몇 년을 준비했던 국방부가, 이 사업이 간단히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죠. 이 정도 네 개 사업을 대통령 최종 결재까지 가는 순간에는 그 이전에 몇 년간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씨름을 해서 다뤄온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네 분 학자들한테 논리적으로 무참히 깨져나가는 것을 제가 이제 봤죠.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뒤에서 조정을 했다 그럴까, 사전에 막후에 충분한 이제 그 교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기탄 없이 얘기하도록 그런 걸 사전에 주문을 했는데, 하여튼 제 주문대로 회의가 진행이 됐고 그 회의 결론을 저는 그대로 보고서 정리해서 다시 이제 수석한테 갖다 드렸죠. 그 회의 결론은 뭐냐? 이 시점에는 이 사업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 회의를 거쳐서 다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붙였고, 당시 통일부 장관이셨던 임동원 이제 장관이 수석을 마치고 통일부 장관을 가셨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에 이제 국정원장도 잠깐 하셨던 것 같고요. 그분이 위원장이셨는데 그분의 입장에서 아주 좋죠. 좋은 보고서가 올라왔죠.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올린 대로 그대로 결정되고, 이제 장관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유학 보고만 한 거죠. 김대중 대통령한테 다시 올라가서 그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들이 다 어떤 거는 다 그 자리에서 이제 취소가 됐고, 어떤 거는 몇 년 연기, 다음 정부나 하여튼 향후 몇 년으로 연기를 시켰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주 사업으로 기억납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몇십억만 연구 프로젝트만 이제 이렇게 해줄 승인 놔주는 정도로 결론을 냈는데, 그 경험 또 하나가 이 경험이 제가 그 인수 당선자하고 마주해서 문제 제기했던 그때 그 외교안보석실을 없애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던 이제 출발이 되었죠.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경험,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재난안전체계. 저는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위기관리체계를 이제 도입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제기했던 그 출발점은 뭐였냐면 두 가지가 있었죠. 또 다시 거기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 정상회담을 위해서 서울공항, 이거 성남이죠.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탑승을 해서 평양 수남 비행장으로 가시던 바로 그 장면이 TV로 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계 화면을 제가 지켜보다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트랩을 오르셔서 마지막 트랩 문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통상 그렇게 하죠. TV 화면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그 장면에 제가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폭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종사
출신 아닙니까? 전투조종사 출신이라 비행기 타는 사람은 항상 사고를 염두에 둡니다. 매일 아침 매일 타는 비행기지만 비행기 테이크오프 활주로에서 쭉 출발 전에 다시 한번 심호흡을 가다듬고 그때 사고가 활주로 이때 굴러가다가 새가 엔진으로 들어와서 엔진이 갑자기 퍽 하고 꺼지거나 화재가 났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도 한번 리마인드를 다시 한번 하고 짧은 순간이지만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맨날 오늘 올라가서 무슨 과목 무슨 훈련을 한다 할 때 중간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치를 한다를 늘상 브리핑 때 반복을 하고 하는 게 조종사의 삶입니다. 생활입니다. 그것이 이제 매일매일의 조종사 생활인데 그런 습성에서 대통령께서 트랩 마지막 단계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시고 저 비행기가 평양으로 가는 짧은 시간 한 50분 정도 되죠. 그 시간 동안에 비행기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우리의 국가 통수, 우리의 정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라는 그 의문이, 불안감이 갑자기 든 겁니다. 머릿속을 들고 그 생각이 들고요.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평양에 무사히 도착하셔서 잘 아시죠? 김정일 위원장하고 포옹을 하고 연대에서 꽃다발을 흔들고 그 모습을 보다가 또다시 만에 하나 우리 그 보수 언론이 특히 이제 그런 문제를 많이 부각시켰죠. 평양에 강경파가 있어서 그쪽에서도 남북 화해에 반대하는 어떤 군부 강경파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있어서 그 세력들이 갑자기 어떤 권력투쟁을 일으키거나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 국가 통수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때 제가 위기 판단관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의 대통령이 그거를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직책을 맡고 있을 텐데 그 생각이 번뜩 든 겁니다. 하여튼 불안한 마음으로, 마음 한 켠에 불안한 마음으로 그 대통령의 평양 체류를 지켜보고 이제 보다가 바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우리 정부 법규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문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유고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면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조치 절차를 시행하는지를 우리 법규서부터 각종 정부 관련 문서라는 것을 한번 뒤져봤는데 내린 결론은 뭐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였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우리 헌법의 비상계엄권,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비상조치권 이 두 가지 조항 그리고 그거에 따른 법령, 이제 법령이죠. 법령의 비상조치법, 비상개혁법.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개 폭동, 시위, 전시, 이거를 상정한 거지, 대통령이 갑자기 평시에 느닷없이 유고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아무런 참조할 게 없습니다. 참조할. 그러면서 제가 과거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5.16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5.16 때 제가 자라오면서 읽었던 신동화인가요? 월간지인가요? 60년대가 70년대 어떤 그 읽었던 기억으로는 5.16 박정희 소장이 탱크를 몰고 이 중앙청으로 왔을 때 정부를 스톱시켰을 때 당시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한국에서 복무하고 있던 미국 대사가 이름이 맥우르더라는 양반이었는데 이분이 한국에서의 쿠데타를 용납을 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에 주한미군을 동원해서 이 쿠데타군을 진압하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해서 근데 자기가 대사 입장에서 남의 나라에 자기네 나라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동원할 수는 없죠. 실제로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갖고 생각을 갖고 우리 정부 수반이었던 장면 총리를 찾았는데 이 장면 총리란 분이 장장 3일 동안 연락 두절 상태가 있었죠. 아시죠? 장면 총리, 그 당시 총리 공간이 그 당시는 한동안 서울시장 공간으로 썼던 회화동인가요? 회화동 그 뒤편에 옛날에 그게 한번 보니까 일본 총독 관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관저가 서울시장 공간으로 써왔는데 박시장 초기까지 거기 썼습니다. 그 공간이 그 장면 총리 때는 총리 관저였습니다.
관저에서 바로 길 건너 뭐가 있었냐면 동성고등학교 뒤편에 수녀원이 있었죠. 지금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거기 성당도 있고 수녀원인데 그 수녀원에 숨어 들어가서 3일 동안 지낸 겁니다. 연락이 안 되니까 결국 메우르도 대사가 생각만 있지 아무런 행동을 못 옮겼고 시간이 3일이 지나면서 결국 역사적으로 성공한 쿠데타가 된 거죠. 이 사안에 또 있죠. 12.6 생생하시죠. 12.6이 났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시신으로 그 수도 통합 특수병원으로 지구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자리에 있었던 김재규 비서실장 정승화 뭐 이런 분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자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남산으로 가자 삼각지로 가자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삼각지로 갔고 삼각지는 뭐냐 육군 벙커죠 벙커로 들어갔고 거기 들어가서 결국 육군 헌병에 의해서 김재규가 체포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역사는 12.12로 이어졌고 5.16을 거쳐서 오호하고 시대를 경험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요한 그 국가 유고 순간에 정부가 사전 준비된 조치 절차 없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대응을 하다가 성공한 쿠데타를 만들어내고 12.12를 불러오고 오공화국을 경험하는 이런 역사적 게 왔다라고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차례 이런 생생한 경험이 있는 우리 정부에서도 아직도 아무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그 바로 이제 혼자 그야말로 혼자 국가 위기 관련된 문제를 이제 붙들기 시작해서 이관리 기본 지침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경험했던 거. 뭐냐 두 차례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가 서해 교전을 김대중 정부 때 1차, 2차 경험을 했습니다. 남북 해군 간에 이 NLL에서 한포 사격이 오고 가고 결국 배가 침몰을 해서 수십 명이 쌍방 수십 명, 우리 여섯 명 사망자를 냈던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 사건이 상황이 발생하니까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나 그러니까 거기 안에 참여를 해서 지켜보니까 참으로 놀랍게 그야말로 또다시 주먹구구식 아날로그식 대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냐 상황이 발생했는데 실제 정부가 가동되는 건 결국 2시간, 3시간 뒤에 상임위원 장관들, 안보부처 장관들이 청와대 서별관, 그 영빈관접의 서별관이라고 있는데 그 회의 장소에 모여서 숨가쁘게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는 이미 죽은 자식 못 만지기고 소 잃고 외약간 고치기 시계 네? 이미 2시간 상황 끝이었습니다. 이제는 끝난 상황을 놓고서 사후 대책을 논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정작 중요한 이 엄청난 자칫하면 우리 민족 우리 사회가 다시 큰 전쟁이냐 진짜 잘못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기로의 위기 상황인데 그 위기 상황 때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고 끝난 다음에서야 사후 대책을 논하는 그게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이 위기관리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상황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이 됐냐 보니까 국방장관이 전화로 대통령한테 허겁지겁 보고를 합니다. 허겁지겁 그야말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지만 얼마나 상세하게 상황 인식, 상황 판단을 시키는 구두를 전화로 보고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야말로 군대에서 쓰는 간단한 보고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심을 하고 무슨 지침을 주면 그것대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방식이에요. 근데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아는 척하는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상황에 잘못하면 엉뚱한 지침을 주지 않겠습니까? 전화로만 그러면 머릿속에 그 남북이 붙어있는 NLL 상황이 머릿속에 제대로 그려지겠습니까? 국방부에서 보고하는 대로 그냥 예 그리하십시오 라고 하면 국가통수권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정작 국가의 운명을 놓고서 판단해야 될 그 순간에 아무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오로지 전화로만 보고 판단해야 되는 이건 있을 수 없는데 이거 6.25 때 치르던 전쟁 치르던 방식 우리 군대용으로 뭐 쌍팔년식 국정운영 방식 아니겠습니까?
찔찔했습니다. 2시간, 3시간 뒤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걸 보니까 합참의장이 평소 그 멤버가 아닌데 국방장관만 그 회의 멤버죠. 상임위원인데 합참의장이 그날은 들어옵니다. 군사 상황이 발생했으니. 합참의장이 회의 장소에서 이런 베이다판에다 지도 붙인 우리가 군대에서 많이 쓰는 상황판 지도를 놓고서 이걸 설명을 합니다. 2시간, 3시간 전에 발생했던 NLL 교전 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그러고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세상에 미국은 백악관 지하에 첨단 상황실을 놓고서 무슨 안보상의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이 와이셔츠 바람으로 그 상황실로 내려가서 참모들하고 생생하게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현장 상황을 놓고 판단도 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지휘관하고 하트라인으로 확인도 하고 직접 이렇게 해가면서 그 상황 관리를 하는데 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맨날 이제까지 제가 태어나서 이 순간까지도 늘상 우리가 여기 머릿속에 머리 위에 얹고 사는 남북 그 극한 대립 상황을 놓고 또 수많은 안보적 군사적 위기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옛날 구닥다리 시스템으로 국정을 운영하는가 이거는 아주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제가 목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결국은 당선자로부터 이틀 후에 당신이 주장한 바를 막 안을 맨드소라는 이제 지시를 받았고 그 안에 따라서 제가 청와대 외교부 수석실을 없애버리고 폐지해버리고 부처 에이전트가 아닌 부처 이익을 대변하는 비서관실 체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국가 기능체제, 필요한 기능체제 전략을 기획하는 전략을 수립해서 안보부처가 일사불란한 한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그런 기획을 만드는 대통령 차원에서 국가안보 전략을 제시하는 그런 부서 하나. 이제는 국방 외교 통일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한 방에 모여서 한 안보실 정책조정실장 한 비서관 밑에서 옆에 나란히 군인 외교관 통일부 직원 국정원 직원이 아예 나란히 근무를 하는 물리적 환경 또 여기서 이 차원에서 아예 융합이 되게 하는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그 융합 시스템을 만든 정책 조정실 세 번째는 정보 관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보 관리도 그 전까지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국정원장이 대통령 목요일 날 오후 5시면 명나갔습니다. 대통령 국정원장이 청와대를 들어와서 대통령하고 독대를 해서 중요한 정보를 보고를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옆에 부처 안보부처 일처 모르게 꼭꼭 틀어지고 있다가 목요일 날 오후 5시에 왜 오후 5시냐 6시서부터 상임위원회의가 개최되니까 미리 1시간에 앞서서 대통령 뵙고 중요 정보 보고 한 다음에 끝나고 바로 상임위원 회의에 가려고 5시에 시간을 잡아놨는데요. 매주 목요일날 그렇게 정보를 관리를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정보라는 게 어느 한 개 부처의 전유물일 수도 없고 또 중요한 정보일수록 다른 외교관들이 전 세계 공간에서 수집하는 그거하고도 같이 융합해서 보아야 되고 정보본부 국방부도 정보본부에서 특히 국방부는 이 기술 감청정보 시그트라든가 신호정보라든가 또는 위성정보를 갖고 있는데 미군 거를 같이 하면서 그런 정보로도 같이 보고 통일부도 또 나름대로 정보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부 뭐가 있습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제일 많은 게 인간정보 즉 탈북자를 통한 북한 내부사의 정보를 또 나름대로 수집을 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같이 융합이 돼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국정원장, 국정원 혼자, 기무사 혼자 따로따로 정보를 하니 이것이 또 국가가 제대로 가는 방향이 아니죠. 그래서 정보관리실을 만들어서 모든 정보를 일로 들어오게. 대통령은 더 이상 독대를 안 받고. 잘했다. 그 시스템.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위기관리 센터. 잘했어, 잘했어. 네 개 부. 네, 감사합니다. 이 부서로 이루어진 NSC 사무처를 확대해서 대통령의 안보 보좌, 안보 분야를 보좌하고 또 정부의 대통령 차원에서 이 분야에서 조종과 조율을 하는 기능으로 만들었던 것이 이제 NSC 사무처였죠. 예,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인수위에서 이제 했던 것이 그 작업, 그 만드는, 그 안을 만드는 작업이고, 하나가 위관리 센터였습니다. 위관리 센터는 오늘 이제 주제가 되겠는데 너무 서론이 길어서 이 본론을 또 간단간단 넘어가야 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위기관리 센터는 두 가지로 보십니다. 하나는 제가 요즘 저 가장 많이 썼던 군복을 입고, 그것도 조종사 잠바, 제가 입었던 조종잠바를 입고서 국민들한테 많이 나타났던 이명박 대통령이 썼던 지하벙커. 그 제가 이제 설계해서 만든 게 지하벙커고요. 이제 정식 명칭은 국가안보종합상황실. 과거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DJ정부 때, YS정부 때 사실 상황실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정확히 외교안보수석실 복도, 정식 방도 아니고 저 가운데 복도 저 끝에 고길 비나판으로 막아서 백스기 밑에 놓고, 국방부로부터 오는 백스, 통일부로부터 오는 백스를 놓고서 그 백스로 상황 보고를 받는, 그게 상황실이었습니다. 그 상황 반장은 중령, 소령 3명하고 4명이서 상황실이라고 유지했는데, 그건 상황실이 아니죠. 업무 연락실입니다. 업무 연락실. 진정한 우리 그 청와대 상황실은 제가 만들었던, 제가 설계해서 만들었던 그 지하벙커 상황실이죠. 이 상황실이 이제 물리적인 위관리 이제 시스템이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그야말로 우리 국가의 아까 말씀드렸던 법령, 문서를 만드는 기획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 페이퍼를 보시면요. 그 기획팀에서 만든 이제 여러 가지 법령 정비, 문서 제도 정비가 바로 여기 이제 제가 규범 하나 다라고 썼던 규범 문서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위관리 기본 지침이라는 걸 대통령령으로 만들어내고, 이 기본 지침 안에 이제 최초로 국가 위기란 무엇이며, 국가 위기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라 라고 이제 처음으로 규정 기술해내는 정부 문서가 위관리 기본 지침입니다.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야대 상황, 그제나 이제나 국회는 잠시 열린우리당 시절 빼놓고는 한나라당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도 얼마나 비협조적이었냐면, 노무현 정부 출범하면서 총리를 인준을 안 해줘서 6개월간인가 몇 개월간 서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죠? 그 김종필 씨가 DJ 때 서리로 근무했죠. 노무현 정부 때는 국회에서 심지어 이 보수 한나라당 쪽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도 인정하지 않았죠. 거의 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법 선거 무효 소송도 벌이고, 그게 우리 국회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령을 만든다는 건 거의 기대하기 어려웠죠. 그 하세월이죠. 그래서 제가 꾀를 쓴 게, 꾀가 아니라 궁여지책으로 이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이제 아쉽게도 나중에 끊임없이 저희 발목을 잡고 우리의 그 청와대 NSC 체계에 또 과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르 무력화되는 그런 이제 아픔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는 이제 허약한 기반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위관리 기본 지침에 위기란 무엇인가, 위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위기가 있는지, 제가 33개 국가 위기를 선정했습니다. 전통적인 안보 분야에 13개, 이전에는 국가의 위기라고 생각지 않았던 재난 분야, 풍수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대형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이런 대형 재난사고, 인적재난, 자연재난 다 국가위기. 또 하나는 과거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국가 핵심 기반 문제, 이를테면 에너지의 문제, 전력의 문제, 의료 문제, 정보통신의 문제 등 9개가 물류통신의 문제 9개가 있는데, 이것도 국가위기적 차원으로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잘했다. 과거에는 오로지 군사 외교만, 상의 문제만 국가 안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만이 위기라고 생각해서 마치 청와대가 다뤄야 될, 대통령이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이제는 오히려
전 세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전 끝나고서 많은 국가가 조직을 개편하고 이 안보 개념을 확장시키는데 그게 뭐냐? 과거처럼 이제 외부의 군사적 위협만이 안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감소됐고 정작 중요한 거는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더 실질적인 위협이 됐다는 겁니다. 많은 국가들은 이걸 직시를 하고 안보 개념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이름하여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내부의 심지어 마약 문제, 초국가적 범죄 문제 이런 것도 안보적 관점에서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 살아올 때 사망자가 1300명이었습니다. 아시죠? 저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이거 그냥 희생자든 정부든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해볼 사안이 아니고 이건 천재지요. 개인으로 보면 운명, 숙명,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봤던 관점들인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자연재난조차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할 역할들이 있어요.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똑같습니다. 적의 총뿌리에서 사망하는 거나 자연재난에 의해서 화재 폭발과 같은 인적 재난에 의해서 국민이 희생당하는 거는 사망이라는 관점에서 똑같습니다. 그죠? 그 원인이나 유형에 무관하게 그 사망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국가도 똑같은 관점에서 봐야죠. 그래서 똑같은 관점에서 차별 없이 그걸 하고 생명을 지켜주고 안전을 지켜주려는 게 정부의 책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세 가지를 국가 위주로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3개 중에 말씀드렸던 13개만이 북한이라든가 군사라든가 외교적 위기로였고 나머지 3분의 2는 재난과 핵심 기반의 문제로 봤죠. 그런 것들이 위관리 지침에 들어갔고 매뉴얼은 이제 아까 이 제목 매뉴얼이 들어갔는데 지침이 만들어지고 그 바로 다음 작업이 매뉴얼이었습니다. 매뉴얼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유보가 났을 때 정부가 뭐를 해야 될지 규정하는 기술 이게 없다 그랬죠.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매뉴얼입니다. 갑자기 대통령이 병사든 우리가 경험했던 탄핵이든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하는 무슨 돌발 사태에 의해서 정상적인 국가 통수가 이어지지 않는 상황, 그걸 유고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상황이면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더 나가서 유고란 무엇인지 대통령의 유고란 대통령이 갑자기 김대기한테 총을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럼 어느 시점서부터 유고입니까? 대통령이 말을 못하는 거? 의식? 분명의 상태에 들어간 거? 이걸 뭐 가사 상태라고 아니면 사망이라고 진단했던 그 순간? 어디부터 유고죠? 국가란 중요한 중단될 수 없는 국가 개념에서 보면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시점을 유고 개념으로 보냐. 그럼 그 유고 개념에 따라서 바로 국무총리가 그 국가 통수를 이어가야 되는데 법적으로 어디입니까? 없습니다. 우리 문서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 법규에 이거 규정한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5.16 같은 사태, 11.6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정확히 어느 시점이 유고라고 규정이 된 문서에 의거해서 그 시점이 되면 자동적으로 총리가 국가 통수를 이어받고 그거에 따라서 정부 각 부처가 청와대, 국무총리, 각 장관들이 국방부 장관, 국방부 군에서는 준비된 절차대로 조치 절차를 수행을 하면 왜 엉뚱한 12.12 엉뚱한 사람이 중간에 튀어나오고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매뉴얼로 만든 겁니다. 그 매뉴얼이 국가 위기로 선정된 33개별로 다 만들죠. 다. 그래서 어느 이런 위기 때 어느 부처가 주책임자고 우리 정부 조직법이 많은 위기를 이 위기가 주관 부처가 어딘지 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지는 부처가 어딘지 정부 조직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위기들이 태반입니다. 태반의 위기는 이게 이걸 국방부가 책임지는 거야? 보건복지부야? 환경부야? 산자부야? 이를테면 여수산업공단에서 화학공장이 폭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망을 이루고 거기서 나온 화학물질이 섬진강인가요? 흘러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서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이 사태가 발생하면
이 책임을 누가 지는지, 어느 부처가 책임을 지는지, 어딘가에 정부조직법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여소산업공단을 만들고 운영하는 건 산자부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거기 책임지는 건 여수시청입니다.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요, 보건복지부는 사망자에 관한 주무부처입니다. 노동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 지금 막, 그럼 그 책임은 어디 지죠? 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 그렇지만 실제로 그 불을 끄는 거는 소방관계청입니다. 인명사고 확대하거나 하는 거는 경찰이 또 뛰어들어가죠. 화학물질이면은 소방방재청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육군 34단인가 31사단 화학지원대가 또 출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국가기관들이 관여가 되는데, 정부조직법 어딜 봐도 이 모든 궁극적인 사안, 누가 쥐권 책임을 지는 거냐가 없습니다. 그거를 명시하고 해놓은 것이 매뉴얼입니다. 문서에 없는 거, 법령에 없는 걸 매뉴얼이라도 해놓은 거죠. 그거를 그냥 제가 혼자 만들지 않죠. 1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부처들끼리 싸웁니다. 서로 안 하겠다고 싸우고, 어떤 거는 빚보고 사회적 관심사항인 것 같은 거는 서로 자기네가 자기네 오더라고.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따르는 거는 자기네 거라고 또 싸웁니다. 이걸 조정했는데 1년이 걸렸어요. 이렇게 해서 매뉴얼이 33번 만들어지고, 다시 또 그 매뉴얼을 이제 굵직굵직하게 책임과 역할을 한 건데요. 실제 터졌을 때 혼란 없이, 또 공백 빠뜨린 거 없이, 우왕좌왕 없이 일사불란하게 각자 부처 맡은 역할대로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한 매뉴얼이 또 이제 실무 매뉴얼이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276건이 또 그 다음 1년에 걸쳐서 만들어졌고, 마지막 1년에는 현장에 출동하는 여수 소방서, 여수 경찰서, 여수 시청, 화학지원대, 노동부, 그쪽 그 지역사무소, 환경부, 영산강 유역사무소가 또 그쪽에 있어요. 그들이 현장에서 해야 될 일 매뉴얼을 내는 것이 2,400건에 이르는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3년 동안에 걸쳐서 지침서 시작해서 표준 매뉴얼, 실무 매뉴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완성을 시켰는데, 이것이 토탈 2,800건이 된 겁니다. 2,800건의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한편에서는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또 관리를 또 관리대로 해나가야죠. 상황 대응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위관리 센터장으로서 이 양쪽 업무를 다 봤던 건데,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에 말씀에 앞서서 마무리 이제 마무리를 한다. 그 제도화했던 사람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관리 지침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이제 제도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제도. 이를테면 여기 2페이지 라본의 위기 경보 제도. 이것도 우리 정부 60년사에 최초로 노무현 정부에서 제가 창안을 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요즘에 많이 씁니다. 여러분, 여름철 되면 전력 피크가 올라가면 그런 경보가 발령이 되죠. 그 전력 관심 경보, 관심 주의 경보, 뭐 심각 경보 이런 걸 내게 됩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제도가 33개 국가의 위기 경보에 위기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경보제도를 도입을 해서 표준화된 정보. 이 경보를 사전에 발령을 하고, 그 경보에 따라서 정부 부처가 거기에 사전에 준비된 매뉴얼에 준비된 조치들을 미리 해나가고 대비를 하고 있다가 발생되면, 터지면 바로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경보제도를 만들었고, 이것이 1차적으로는 정부, 2차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이 똑같은, 근데 과거에는 경보제도가 없었냐? 예, 이런 경보제도는 없었습니다. 이때면 기상에서 쓰는 주의보 경보, 무슨 태풍 온다, 폭우 내린다 할 때, 폭우, 강 이런데 기상에 따른 경보를 썼고요. 또 하나 군에서 썼죠. 진돗개 하나, 진돗개 둘, 데프콘, 데프콘 2, 이런 경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적의 민방공 훈련 때 쓰는 적의 공습 경보, 뭐 해제 경보, 이 경보, 이것뿐이 없었어요. 우리 실생활에 또 정부 업무가 실제로 이 위기관리와 관련되는 게 적용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든 게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 경보제도였고요.
이걸 만들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 요즘에 국민들이 해외로 많이 여행들을 가는데 해외에서 많이 뭐 당하지요. 실제 사망, 피격도 많이 당하고 피랍도 당하고 소매치기도 당하고 뭐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또 이제 해외 여행 경보 제도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경보 제도 만들 때 제가 만들어서 외교부에다 이걸 하라 그랬더니 매뉴얼에 놓고서는 매뉴얼 이제 이 해외 여행 재국민 보호 매뉴얼이라는데 이제 이 부록에다 이걸 놓는데 외교부가 안 하려 그래요.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도까지 만들어서 하라 그러고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어느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경보를 발령하고 여행 자제 이걸 발령을 하면 그 나라가 항의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전한데 왜 니네 나라 우리나라 보러 뭐 안전하지 않다고 경보를 발령하냐? 이게 항의 외교적으로 항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갖고 우리 외교부 참 우리나라 외교부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외교부가 아니라 이 우리나라 외교부는 태국을 위한 외교부냐 아니면 외국을 위한 부처냐 우리 국민의 이익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제도가 필요하냐 아니냐를 따져야지 그렇지. 왜 외국 국가가 그러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하냐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받고 실제 지금도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자기 국민을 위해서 미국민을 위해서 여행 경보를 발령합니다 미국이 하는 건 괜찮고 우리는 못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갖고 외교부 혼을 내고 해서 이제 억지로 마지 못해 외교부가 했죠. 하다가 외교부가 한번 된통 당할 뻔합니다. 뭐죠? 우리 그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 일어났는데 언론에서 처음에는 외교부를 왜 국민을 거기 가게 했냐. 위험한 지역에. 외교부를 비판하려고 그랬는데 외교부가 우리 할 바 다 했다. 아프가니스탄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 그랬다. 그 증거가 뭐냐? 또 이 그 샘물교회 그 선교단 대학생 애들이 어설프게 사진을 찍어서 이 저기다 올렸죠. 그 인터넷 그 거기다 올렸는데 그게 뭐냐? 인천공항 출국장 바로 앞에 아프가니스탄이 여행 자제 국가인가 여행 금지 국가인가로 지정이 됐으니 여기를 국민들은 가지 마십시오 하는 게 입간판으로 출국장 바로 옆에 세워놨는데 거기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그걸 또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사이버상에 알려지면서 언론들이나 국민들이 외교부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사라졌죠. 외교부는 할 말 다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다 라고 이제 그거를 외교부가 겪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적극적이다 못해 예, 이제는 뭐 홈페이지 들어가면 경보 제도가 다 공유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제도도 만들어냈고요. 또 위기관리 이런 매뉴얼 만들고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매뉴얼이라는 거는요. 이번에도 이제 세월호 때 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예요. 예. 그 매뉴얼이라는 거는 밴드 발간되는 순간 바로 개정의 대상입니다. 이거는 난 열심히 만들면 책자로 만들어내자마자 다시 또 그걸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은 더구나 이 위기관리 매뉴얼은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위기라는 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 20년 만에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과거 군산 페리미 사건 나고서 20년 만에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이것처럼 위기라는 게 자주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관료 업무 담당자들이 평소에 매뉴얼을 한번 만들면 자꾸 들여다보지를 않습니다. 이건 캐비넷 속에 놓으면 책상 서랍에 놓으면 자칫하면 20년 만에야 꺼내게 되는 게 위기 유사입니다. 위기 매뉴얼입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매뉴얼은 일어나서 그걸 그대로 경험해서 한 것도 있지만 어쩐 건 많은 부분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위기로 선정해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날 수 있는 대지진 우리 큰 없습니다. 경험 없어요. 일본에서 자주 일어나는 대지진 한반도에서 그렇다고 안 일어난다고 보장 안 됩니다. 이 순간이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선정해서 또 뭔가는 준비를 해놔야죠. 근데 이렇게 해서
지진 대비 매뉴얼이 어느 공무원이 평소에 그걸 들여다보면서 이 그 조치 목록이 제대로 됐는지를 따져보겠습니까? 만드는 순간 이미 탁상공론일 수가 있어요. 관료들이 진짜 쉽지. 우리가 회의장에 수많은 1년에 걸쳐서 무산적으로 논의를 거칩니다만은 실제 발생하는 상황에 대입하는 그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러려면 수시로 이걸 들여다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기술도 변하고 여기 매뉴얼 중에 이런 기술로 해라 이렇게 해라고 한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경과되면 변화죠. 당연히 사람도 변하고 기술도 변하고 장비도 변하고 심지어 이걸 운영하는 조직도 변합니다. 조직도 변화가 돼요. 여기는 뭐죠? 이명박 정부 때 해양수산법 수산부로 부처를 없애버렸죠. 부처 없앴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많은 해상 관련 매뉴얼은 해양수산부 어느 국이 이걸 하도록 다 기술이 돼 있는데 정작 발생된 시점에 매뉴얼을 하려다 보니까 그 조직은 없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 매뉴얼 어디가 이걸 꿰차고서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위기 관련 매뉴얼은 수시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만든 다음에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내용을 숙달시키고 또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하게 하는 제도가 같이 가지 않으면 매뉴얼 만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제가 바로 매뉴얼 2800건을 만들면서 제도는 무슨 제도를 만들었냐. 관련 부처들이 1년에 최소한 한 번씩 이 매뉴얼대로 실제로 상황 발생했다고 놓고서 현장에서 한번 해봐라. 실증해봐라. 그러면 많은 문제점이 나올 거다. 한편으로는 공무원도 또 이 매뉴얼을 훈련을 통해서 숙달도 하는 겁니다. 내용을 파악시키고 그 두 가지 목적상 훈련 제도를 도입했고요. 실제 했습니다. 2006년도서부터 그 훈련을 시행을 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에서 위기관리라는 게 재난안전이라는 게 각광받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이 분야를 잘 안 맡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평소엔 못 받다가 발생하면 책임만 돌아오는 게 이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보직에서 이 분야 오면 최소 1년, 2년 지나면 빨리 도망가려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대통령, 또 장관도 평소에 아무런 빚을 못 보는 이 재난안전 위기관리에 무슨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겠습니까? 장관조차도. 그러면 이 분야 저 혼자 위기관리 센터만 북치고 장구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무슨 제도를 만들었냐? 정부 업무는 매년 연말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평가를 합니다. 1년 동안 그 부처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정부 부처 업무 평가라는 걸 하는데 항목을 여러 가지를 나눕니다. 뭐 대국민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 분야, 또 뭐 어떤 뭐 예산 절감 분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거를 평가 종합 평가를 해서 이제 대통령 앞에서 발표하죠. 이 분야는 어느 부처가 1등, 어느 부처가 꼴등. 이 분야는 어느 부처가 1등, 어느 부처가 꼴등. 종합적으로 어느 부처가 1등, 꼴등. 이걸 대통령 모시고 연초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의 입장에서는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부처가 계속 몇 개 한 거에서 계속 꼴찌만 받아보십시오. 그럼 바로 다음에 개각 대상이 되는 거고 대통령 분밖에 나는 거죠. 그 항목에 제가 집어넣습니다. 위기관리 항목을 아예 평가 항목으로 집어넣죠. 그럼 이제 장관도 이걸 신경을 써야죠. 이렇게 제도를 했던 것이 노무현 정부의 위기관리 제도였습니다. 한편에선 상황실에서 22개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중상황, NLL 상황, 모든 상황, 해경이 갖고 있는 해경 함정마다 CCTV를 달아서 그 CCTV로 하여금 인공위성을 통해서 청와대, 해경 본부에 상황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하드웨어적 상황 시스템이 가동이 됐고요. 한편에서는 이런 제도가 매뉴얼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것이 참여정부 5년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33개 국가에만 관리했냐? 아닙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흥미로운 사례에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4월 5일 날 기억나십니까? 양양 낙산사가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험을 동종이 녹았습니다. 그게 4월 5일입니다.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4월 5일 날 식목일 날 식목 행사를 하고 헬기를 타고
관저에 들어오시다가 전날 거의 꺼졌던 아침에 제가 이제 거의 꺼져고 갑니다라고 보고 드렸던 거가 한 2시간 사이에 갑자기 변화가 돼서 강풍이 불면서 잔불이 다시 발화가 됐고 그 바람 방향이 낙산사로 향해서 낙산사가 타기 직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렸더니 이분이 그날이 4월 5일이에요. 요즘은 안 놉니다만 그때 놀았습니다. 공휴일이었습니다. 관저에서 쉬시는 날인데 쉬셔야 되는데 바로 저희 뻥크로 내려오셔서 50분간을 이제 그 낙산사 그 산불 화재 상황을 이제 지켜보셨죠. 지켜보시면서 충북 도 경북 강원도 도지사 제 기억에 아마 김진선 씨 아니었나 싶은데 또 7군 단장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군단장을 직접 호출해서 통화를 하시고 동료도 하시고 막 이런 이제 진두지휘 비슷하게 거기서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탔죠. 저로서는 옆에서 50분간 그야말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상황 관리를 최종 컨트롤 타워로서 해야 될 책임을 지는 저는 그 대통령님이 그러실 때마다 옆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점점점. 뭐가 제가 잘못해서 이제 동중이 타고 낙산사가 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3일 후였습니다. 4월 8일 날 강원도 고성, 저 위쪽에 있죠, 고성. 거기 바로 DMZ에 인접해 있는데 그 DMZ 안에 또 산불이 나 있는 겁니다. 그 산불 상황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지켜보면서 어후, 4월 초에 강풍이 아주 우리나라에 많이 불죠. 저게 남쪽으로 부는 강풍하고 이어지면 저 산불이 바로 철책을 넘어서 우리 또 강원도 산불. 강원도 산불은 96년도, 2000년도에 아주 큰 불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한때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강릉에서부터 동해로 가다 보면 오른쪽, 왼쪽이 홀라다 까맣게 탔던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그게 강원도 산불의 흔적이었는데 그 두 개 산불 중에 하나가 강원도 고성에서 발화가 됐습니다. 그때 군부대 어디 소각장인가 어디서 그 불이 크게 산불을 번진 건데 바로 그 지점이 고성인데 고성 또 산불이 바로 DMZ 안에 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불안한 마음을 지켜보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나. DMZ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조금만 산불일 때 꺼버리면 간단한데 DMZ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뭐 지뢰가 묻혀있고 DMZ 안에 어떻게 우리 병력을 투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이 뭐냐. 그 철제 바로 이어서 우리 군인들을 동원해갖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마대자루 같은 거 아주 열악한 그 자리를 그 산불 끄는 그런 거를 들고서 지켜보고 있다가 넘어오면 끄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드린 강풍의 산불이라는 거는 정말 무시무시하죠. 바람 타고 계곡을 건너뛰고 강을 건너뛰는 게 산불 아닙니까? 큰 열기에서 올라가고 바람을 타고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도끼빌보처럼 옮겨가는 게 산불인데 그 밑에서 병사들이 뭘 들고서 이걸 끄겠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틀린 얘기입니까? 그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금 남북화해 이 시대에 어쩌면 저 산불이 왜 나만 걱정해야 되나? 북쪽으로 향하면 북한이 또 태우는 거, 홀라당 태우는 건데 저놈들은 우리보다 더 열악하죠. 우리는 헬기라도 있는데 쟤들 봄철, 가을철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신문에 한번 그 한반도 위성 사진이 왔는데 아주 처참한 사진이죠. 북한이 야간 사진인데 휘황찬란한 야경 그 사진이 아니고 북한 전역이 산불로 붉게 타는 사진이 한번 우리 일반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은요 산에 나무도 없지만 그나마 있는 나무들조차도 산불 한번 나면 홀라당 태먹습니다. 사람을 동원해서 북이든 우리든 강한 산불에 이제는 못 끕니다. 헬기로 대형 헬기로 꺼야 되는데 북한은 그 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불이 북한으로 향하면 북한이 더 타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케이 북한에다가 평양에다 전통문을 보내서 우리 소방 헬기 산림청 소방 헬기를 투입해서 꺼버리겠다는 걸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통일부하고 국방부에다 시켜갖고 평양에다 전통문을 보내와라. 전통문을 보냈는데 온 거 보니까 한 시간 만인가요? 두 시간 만에 빨리 왔어요. 예상보다. 오케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부터 우리 역사, 정부 역사 처음으로 소방 헬기를 제가 그거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는 위관리하는 사람 입장이라 걔들이 하든 안 하든 했을 경우를 상정해서
우리 산림청 소방 헬기를 고성 우리 육군 부대 연병장에다 갖다 놓고 이미 5개만 떨어지면 바로 붕 떠갖고 끌 수 있게끔 준비를 미리 시키죠. 5개가 떨어져서 바로 껐습니다. 그건 이제 그런 사례. 또 하나는 똑같은 사례입니다. 북한 수역에서 우리 배가 조난을 당해서 SOS를 친 겁니다. 이 상황을 제가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고서 처음에 이제 그게 2004년 11월에 바이섬호, 2005년 1월에 파이어니어 나야, 2005년 바로 2월 달에 우리 그 뗏목 탐사선, 이 세 개의 조난 신호가 거의 연달아서 났는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만 해도 남북 간에 화해 협력이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상선들이 러시아에서 벌목을 싣고서도 직선함로로 북한 수역으로 쭉 포항으로 온다거나 부산으로 오거나 이렇게 온 겁니다. 자유롭게 거의 다녔어요. 자유롭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몰하는, 조난당하는 게 북한 수역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겪으면서 우리 선원이 지금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SOS를 치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NLL 북한 수역이니.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일본이나 러시아에다가 거기에다가 지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 배가 지금 이렇게 침몰을 해서 조난 신호를 보냈는데 당신들이 가서 좀 구조 좀 해주시오. 수색 좀 해주시오. 원래 IMO 국제해양법이나 해사기구 이쪽 규정에 의하면, 협약에 의하면 최인근 당사국이 구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북한이죠. 근데 북한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조난당하면 보통 바람이 심하고 기상이 나쁘죠. 그래서 조난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구조하려고 보낼 배가 없어요. 북한 배들은 조그맣습니다. 전부 다. 기름도 없고 배도 없고. 그럼 어떻게? 그냥 죽어가면서 일본이 다행히 가주면, 러시아가 가주면 좀 대응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력하게 사망을 하는 거지. 실제로 일본 배가 가다가 도저히 파도가 세서 기상이 나빠서 접근이 안 된다고 돌아갔거든요. 러시아는 반응이 없었고요. 그 상황에 제가 또 고민을 했죠. 똑같습니다. 전통문 보내고 우리 동해에 있던 독도함이라고 5,000톤짜리 해경이 보유한 가장 큰 배가 독도함 또는 삼봉호라고 합니다. 우리 독도를 삼봉호, 옛날에 삼봉이라고 했는데 그 삼봉호를 동해항에서 출항을 시켜서 동해 NLL 바로 밑까지 10시간이 걸쳐서 가도록 했죠. 출항. 그래서 요 앞에서 이제 기다리게끔. 그러다가 북한이 오케이 떨어지잖아요. 바로 NLL에서 갔죠. 그 바이섬 파이오니어 나야 두 케이스에는 별다른 성과를 못 이뤘습니다. 실제 이미 상당 시간이 지났고 그 겨울에는 바다에 빠지면 20분 만에 사망합니다. 사람들이 저체온증에 걸려서 뭐 생활은 꿈도 못했고 부유물 몇 개 한번 건져봤고요. 침몰한 그 흔적만 해서 부유물만 찾아봤는데 한 번은 시체 인양을 한 건가 했고 쾌거는 언제 있었냐? 세 번째 2005년도 2월 달에 우리 제야 사학자라 그래야 되나? 그분들이 뭘 주장을 하는 분들이냐면 우리나라 발해가 멸망하고 나서 그 발해 지도부가, 발해 왕조가 당나라에 그냥 복속이 되고 적이 된 게 아니고 뗏목을 타고 망명을 했다는 겁니다. 일본으로. 일본으로 망명을 해서 일본에 정착을 했다. 이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뗏목을 실제 만들어서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출항을 해갖고 그 2월달 겨울에 그 자기 주장을 입증하겠다고 그 뗏목을 타고 일본으로 가다가 출항해서 며칠 만에 조난을 당했습니다. 한겨울 2월 달에 파도가 세지 않습니까? 조난 신호가 또 들어왔어요. 우리 해경에. 그때는 제가 그 해경 배뿐만 아니고 그 소방 헬기. 아니죠. 세스나기. 이것도 인천에서 떠서 그 원산 앞바다까지 집어넣습니다. 구조해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슬라이드에 이분들이 만세 부르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 드디어 구조를 해서 남쪽으로 구조를 했죠. 이런 거 산불, DMZ 산불, 북한 수역에 우리 그 조난당한 선박의 구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성공을 해내면 절차를 하면 제가 바로 또 그걸 매뉴얼로 만듭니다. 이제는 이런 유사 사건, 동일한 사건이 나면 더 이상 뭘 할까 이게 아니고
또 시간 보내지 말고 바로 이 매뉴얼대로 즉각적으로 관련 기관들이 예를 들면 발생했다 통일부는 바로 전통문 평양을 보내고 그 시간에 산림청 소방청은 헬기를 준비하고 해경 배를 동해면 동해 북해 저기 서해면 서해 NL까지 보내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종류가 무려 7가지를 또 만들어냈어요. 이건 위기는 아니에요. 위기는 아니지만 많은 기관들이 신속하게 종합적으로 협업해서 대응을 하면 효과가 나는 그런 사안들을 7가지를 찾아서 그건 또 한 권의 매뉴얼을 만든 게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규모 인명피해 선박사고 대응 매뉴얼. 이거는 국가위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은. 그렇지만 이런 사건이 생기면 뭔가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선박사고, 해상 선박사고, 인명피해, 대형 인명피해 선박사고, 대형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번 세월호 때 그것이 적용돼야 될 매뉴얼이었죠. 또 하나, 2007년 9월 달에 제가 마지막 착안한 매뉴얼이, 만든 매뉴얼이 뭐냐면 2007년 9월에 제가 근무 아침에 출근해서 신문을 보니까 신문 한 면에 크게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가 내용은 뭐냐 중국 정부가 향후 30년인가에 걸쳐서 원전, 원자력 발전소를 40기를 건설하겠다라는 걸 발표한 겁니다. 발표를 하면서 그 40기 원전의 위치를 지도에다 표시를 했는데 그 지도를 보니까 끔찍스러워요. 저 산동반도서부터 시작해갖고 저 밑에 중국 해안을 따라서 40기를 쭉 벨트처럼 저었는데 어우 이놈의 중국 예? 과거 우리가 걸어왔던 길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부실로 인해서 툭 하면 터지는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게 중국인데 과거에 우리처럼 이 원전 사고를 해안에다 깔아서 지면 그러다가 저 사고가 터지면 방사능이 나오면 편서풍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그 피해는 우리가 다 받는 건데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남의 나라 원전 사고라고 났다고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고 설사 터져도 우왕좌왕 할 건가? 아니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07년 9월이면 정부는 레임덕을 넘어서 거의 식물 상태입니다. 더더구나 노무현 정부 때 얼마나 뭐 이 밖에서들 저걸 많이 했습니다. 9월 달에 제가 차관을 해서 관련 부처 소집을 했더니 입들이 이만큼 나와서 안 움직여요. 그걸 제가 마지막 뭐 그 청와대에 그 힘을 과시를 하고 뭐 위협을 하고 거의 뭐 그 강제로 저 하다시피 해서 몰아서 한 달 반 만에 2007년 10월 달 정부 이제 끝나기 한 2개월 전에 선거 2개월 전에 만들어낸 매뉴얼이 뭐냐 인근 국가 원전 사고 대응 매뉴얼이라는 거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세월호 똑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제 이렇게 위기 관리를 했던 참여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위기관리에게서 한 첫 번째 조치는 뭐냐?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출범한 2008년도 1월 18일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언론에 언론마다 기사가 났는데 NSC 사무처 폐지였습니다. NSC 사무처 폐지가 발표가 됐어요. 제가 그 소리를 그 기사를 보고서 이거 아닌데 이 NH 사무처가 폐지되면 그 당시는 참여정부에서 아까 위관리센터가 NH 사무처가 전략기획실, 정책조정실, 정보관리실, 위관리센터 이 세 개는 한나라당이 하도 그 법적 경호 없이 월권이다, 뭐다 비난을 하도 해서 국회에서 1년 12달 불러내갖고 비판을 하다가 일을 못하게 해갖고 저희가 할 수 없이 이걸 띄워서 옛날처럼 비서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보 정책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세 개 부서는 글로 들어가고 저는 끝까지 그래도 NS 사무처는 지켜야 된다. 제가 만들고 확대하고 처음 창설서부터 했던 저 또 위기관리는 제가 왜 위기관리 센터라는 명칭을 줬냐면요. 왜 위기관리실이 아니고
센터는 청와대 위기관리, 청와대란 조직은, 비서실 조직은 기본적으로 지휘 조직이 아니고 참모 조직입니다. 군대로 예를 드리면, 설명을 드리면, 군대에는 사령관,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으로 내려가는 지휘 라인이 있고, 이건 지휘관입니다. 명령을 바랍니다. 부대를 움직입니다. 작전을 합니다.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사, 정보, 작전참모, 군수참모, 이런 참모들이 있죠. 이 참모는 스텝 조직, 참모 조직으로서 이 지휘자를, 지휘관을 보좌하는 조직입니다. 이 지휘 조직, 참모 조직은 명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휘권이 없어요. 사령부 별 넷의 사령관의 작전참모 별입니다. 작전참모라가 지휘권을, 지휘 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것은 의명, 사령관의 명을 에 따라서 이걸 합니다. 사령관의 명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작전참모가 부대의 주의를 이렇게 하라, 너 출동해서 이거 하라 못하죠. 왜냐? 그건 참모조직이기 때문에. 명령을 바라는 건 주의조직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조직입니다. 이 참모조직에서 안보정책에 관한 주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기본적으로 참모조직입니다. 저는 다른 건 좋습니다. 근데 이 위기관리는, 상황실을 갖고 있는 위기관리는 경우에 따라서 또 많은 경우 대통령을 대신해서 쥐권이 행사되어야 됩니다. 일종의 지침을 줘야 됩니다. 세월호 참사가 났다. 산업공단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불산 사고가 일어났다. 구제역이 일어났다. 초기에 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이거는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될 사안. 이거는 내선에서 끝내서. 내선에서 위관리센터장으로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지침을 주고 확인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내린 거는 하달을 하고 그것이 이행되는지를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알아서 우리가 만든 매뉴얼이 상황 보고와 동시에 가동이 되는지 확인도 해야 돼요. 이것이 옆에 부처, 관련 부처가 다 같이 공유를 해서 상황 정보를 공유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 조치들을 시작을 하고 있는지, 가동이 되는지를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가르쳐주고, 나태하게 생각하면 안일하게 생각하면 독려도 해야 되고, 그죠? 움직이도록 격발도 시켜야 되는 일, 하는 것이 위기관리 센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관리는 참모조직 성격도 있지만 쥐조직 성격도 가져야 된다. 보다 더 현장하고 청와대하고 이 갇힌 성격을 밀착형으로 가야 되겠다 고민을 해서 제가 센터라는 명칭을 붙인 겁니다. 위관리 센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위관리 센터면은 남았죠. 청와대 비서실로 중간에 개편할 때 안 남고 NS 사무처로 그대로 남으면서 위관리 센터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NS 사무처를 없애겠다는 것은 이걸 없앤다. 위관리 센터로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위관리 센터가 없어지면 벙커 문 닫고 우리 팀 해산되고. 제가 인수위를 진짜 아주 어렵게, 사실 굴욕적으로, 다시 우리 그때 노무현 정부 청와대는 인수위에서 상호 간에 인수인계 안 한다고 서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상태였는데 제가 청와대 내부 방침을 어겨가면서 인수위를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하면서 절대로 이 위관리 센터 사무처 문 닫으면 안 됩니다. 문 닫는 거 좋다. 그러면 눈으로 와서 보고 벙커가 어떤 건지, 어떤 기능을 갖는지, 어떤 첨단 기능을 갖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서 없애는지 말든지. 내가 당신들이 결정한 대로 이거 문 닫고 거기 안에 시스템을 끄는 순간, 그리고 청와대 문을 나오는 순간 당신들은 그거 킬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22개 정보가 들어오는 걸 융합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1억 원을 주고서 만든 소프트웨어인데 그것이 한번 꺼지면 이명박 대통령 컴퓨터도 못 켰잖아요. 그러니 제발 눈으로 와서 보고서 없애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라고 진짜 읍소하고 간청을 하고 하여튼 그런 결과로 어떻게 살아남았는데요. 이제 어쨌든 NS3000 해체가 됐고 그 벙커만 상황정보팀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유지가 됐죠. 유지를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상황실 기능만 합니다. 근데 이 상황실에
기능을 하는 것도 3분의 1만 했습니다. 아, 군사 안보, 남북관계 상황만 하고 나머지 상황은 없애버렸습니다. 매뉴얼 2,800건 중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매뉴얼은 트럭에다 실어서 부처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안행부에다 던졌습니다. 어떤 거는 월 부처에다 던졌어요. 이거 니네들이 이제 관리해요. 이 매뉴얼에는 어느 한 부처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관련 부처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각 부처가 이 매뉴얼을 운영하는 걸 감시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죽은 문서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저걸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안 하겠다고 부처 자체 저걸 알아서 안행부에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무슨 얘기냐? 결국 군사사항만 뺀 나머지 재난 분야 핵심 기반 분야의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안 하겠다고 업무를 포기하고 업무를 방기하고 이 얘기는 뭐냐? 대통령의 국정 업무 중에 재난 분야 핵심 기반 분야를 청와대에서 잘라낸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명박 정부 벙커만 유지하다가 끊임없이 위기가 닥칩니다. 금강산 김황자 씨 피격 사건. 그 한 분의 사망 사건이 위기는 아닙니다만은 그거 보고가 2시간 늦어지는 바람에 망신을 당했죠. 이명박 대통령이 그날 국회에서 6개월 만에 정부 출범 6개월에 대북 전향적인 조치를 제안한다고 선언한다고 국회 연설하러 가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사고 난지도 모르고 덜러덜러 국회 갔다가 발표 직전에 그 보고를 받고서 즉석에서 대북 제안 안 하고 끝냈죠. 아주 망신이었죠. 위기관리 상황 정보 시스템상에 아주 커다란 구멍을 보여줬습니다. 그 비판이 쏟아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황 정보 팀이랑 조그만 팀을 뭐라고 바꾸더라? 국가 위기 상황 센터 4페이지에서 국가 위기 상황 센터로 바꿉니다. 그리고 또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폭격 사건을 겪고 나서 또 정부의 위기관리 문제점이 언론 보수 언론조차도 비판을 하니까 국가 위기관리 센터 드디어 자기네가 없앴던 제가 만들었던 위기관리 센터로 다시 복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구제역사 동일본 원전 사고 방사능 유출 사고 위기를 겪고 나서는 아예 더 커진 국가 위기 관리 실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실장이 제가 했던 센터장 또는 비서가 아니고 수석 차원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조직과 위상이 커졌어요. 이명박 정부 말년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는 일은 처음과 끝이 똑같았습니다. 외형적으로만 키웠지 상황 정보만 다루고 군사 문제만 다루고 책임자는 행정관서부터 거쳐 수석급 실장까지 안광찬 실장이란 분이 마지막 실장이었는데 그렇게 키웠는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행정관이 했더나 실장이 했더나 그게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똑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안전을 국민 안전을 국정과제로 설정을 했어요. 누가 조언을 했는지 제대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국가 위기 또는 국민 안전의 이 생활 안전 분야가 이제 중요해졌죠. 이건 시대적. 저도 이걸 주장을 평소에 최근에 근래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국정 과제로 잡고 행안부를 안행부로 바꾸고 내부 조직도 키웠습니다. 보험부도 키웠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근본적인 문제, 청와대에서 컨트롤 타워를 안 하는 문제. 왜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가 안 하면 안 되나? 해야 되나?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 일개 부처, 그것이 행안부가 되든 안행부가 되든 거기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국가위기 33개는 그 중에 위기는, 안보위기는 청와대에서 한다. 지금처럼 해오니까 문제가 없고. 나머지는 재난 분야가 11개. 핵심 기반 분야, 에너지, 원전 뭐 등등에서 9개. 이 분야를 우리 안행부가 업무에 평소 업무로 둔 무엇을 합니까? 뭘 합니까? 원전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뭘 합니까?
실무자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담당 부서가 있습니까?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아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원전 사고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합니까? 뭘 갖고? 무슨 노하우 경험이 있습니까? 전문성이 있습니까? 이 분야에 권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데 보고 컨트롤 타워를 하라 그러면 안행부가 할 수도 없고 한다면 코미디죠. 코미디입니다. 해상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안행부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타워는 필요한 데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차원의 지침을 줄 수 있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궁극적인 컨트롤타워의 임무입니다. 근데 그거를 일개 부처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상사고에 대해서 우리 안행부가 무엇을 안다고? 그러니 이번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더니 한다는 것이 중대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중앙재해대책본부라는 구성을 했는데 저쪽에서 해경에서 오는 보고만 집계해서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국민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 외에는 무슨 일을 합니까? 무슨 일? 과거서부터 우리 내무부 시절에 재해대책본부는 뭘 했냐? 주로 풍수해, 장마, 태풍 이런 피해를 집계하는 전국에서 난 지방에서 일어난 거를 산불 피해를 나중에 집계해서 종합해서 그거에 따른 지원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재난 사태를 재난 지역을 선포한다든가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준다든가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준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재해대책본부지 발생한 상황 자체의 위급한 순간에 그걸 정확하게 무슨 상황인지 판단을 하고 필요한 조치가 뭔지 부처들한테 가동을 시킨다든가 이런 걸 해본 경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게 우리 부처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되냐? 청와대에서 해야 됩니다. 청와대는 위관리센터는 원전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보다 자세히 모릅니다. 해상문제 해경 해수부보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국가위기관리라는 걸 최초로 차관을 해서 범정부 차원의 기획을 했고 그들을 불러와서 관련 부처를 와서 1년에 걸쳐서 책상 두들겨 가면서 회의를 주재했고 매뉴얼을 만들고 훈련을 주재를 하고 평가를 하고 하는 이 최초로 위관리를 도입해서 그들을 하고 만들게 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딱 2년 지나니까 모든 위관리 부처가 위관리에 관한 청와대 위관리센터에 대해서 100% 복종을 합니다. 이런 말은 군대 용어라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게 청와대 위관리센터. 또 청와대 위관리센터는 청와대에 있다는 그 자체가 권위를 갖습니다. 권력을 갖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에서 마치 우리나라는 NSC가 미국의 안보 분야, 전통적인 군사 안보만 다루는 줄 알고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9.11 테러가 난 이후에 백악관에 HSC라는 게 만들어져서 Homeland Security Council, National Security Council 이쪽은 국토안보부 소관사 아닌 재난, 해안경비, 출입국관리, 심지어 청와대, 백악관 경호, 미국 백악관 경호실이 국토안보부 소속입니다. 이 22개 기관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 사안을 컨트롤타워 하는 게 백악관 내 HSC입니다. Homeland Security Council. 전통적인 내셔널 시크릿 카운슬 이 두 개를 갖고 있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서 이걸 합쳐버렸어요. NSC에서 다 합니다. 이건 뭐냐? 2003년도에 제가 만든 이미 우리나라 현실에서 우리나라에 맞게끔 전략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위관리센터 위관리센터에서 재난 분야, 핵심 기반 분야, 전통적인 군사 안보 다 했죠. 미국은 오바마 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전에는 두 개로 갖고 있다가 이제 미국도 국가 안보 개념을 확장했어요. 카트리나 겪고 9.11 테러 겪으면서 국가 안보란 개념 안에 이제 중대 재난사태, 재난 테러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NSC에서 해요. 미국도 그렇게 합니다. 국토안보부만 하는 게 아니고 FEMA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당연히 청와대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안행부에 줬다. 그리고 이제 세월호를 겪었으면 다시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죠. 여전히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국가안전처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하겠다고 합니다. 시키겠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또 사건 나면 우리나라에 또 해상사고만 날 겁니까?
내일이라도 원전 사고 나면 어떨 겁니까? 누가 하죠? 그럼 그때 가서 또 원전 사고 대응하는 부처 또 만들 겁니까? 기관 또 만들 겁니까? 또 33개 국가 위기 중에 중대 위기 또 터집니다. 해상 사고가 아닌. 그건 어디서 하죠? 해상 사고만 안전 사고가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조, 사람을 구조, 구난하는 것만이 국가의 재난관리, 안전관리가 아닙니다. 그건 33개 국가의 중에 하나, 50분의 1, 100분의 1의 하나일 뿐입니다. 워낙 이번에 우리가 크지만, 그럼 이 전체를 다루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차원에서 코츠럴 타워도 청와대에서 해야 되고, 대통령도 해야 되고, 그것이 재난이든, 구제역이든, 해상사고든, 남북관 간의 교전이든,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그거는, 너는 이거는 총리 책임이니까 나 책임 없습니다. 이거는 청와대에서 안 할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원전 사고가 터졌습니다. 내일 터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본 사고처럼 원전이 방사능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거 사람이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막아야 됩니다. 누구 투입하죠? 돈 주고 사서 인부들 투입합니까? 노동자 투입합니까? 죽는데? 미국, 소련의 체류로 결코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상정을 해야 됩니다. 위기관리 차원에서. 체르노빌 사고 같은 게 터졌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때 육상에서는 도저히 접근이 안 돼서 공중에서 헬기로 대형 헬기와 수송기가 콘크리트를 공중에서 투하해서 그걸 복납을 했습니다. 사고난 원자로를. 거기에 투입됐던 군인이 향후 5년 이후서부터 집계를 해봤더니 5만 명이 사망 내지는 방사능 때문에 적어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원전 사고. 이 원전 사고가 전통적인 안보가 아니라고 대통령이 안 하겠다. 이 말이나 됩니까? 그럼 국무총리가 군에다가 그 죽음이 방사능 피해를 입어서 궁극적으로 죽음까지 갈 수 있는 그걸 국무총리가 결심을 해서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국군 통수권자 빼놓고 안 하고 국무총리한테 우리가 그런 책임 줬습니까? 법령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책임을 안 지려는 거. 또 하나는 이 분야에 자신이 없어. 알지를 못해요. 현재 국가안보실 있고 결국 작년 12월에는 자기네가 없앴던 NH3철 다시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전략기획실 정책조정 정보관리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위기관리센터도 똑같이 가동됐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신이 없고 책임지기 싫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구제역 때 어떤 일, 동일본 원전 사태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만든, 마지막 만든 매뉴얼 아까 기억나시죠? 동일본 사태가 났으면, 동일본 원전 사태가 났으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났으면 바로 그 매뉴얼을 작동해야죠. 가동시켜야죠. 적용해야죠. 근데 정부에서는 아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네? 불안하다. 그래서 일본에 여행을 취소하고 급거 취소하고 일본산 생선을 안 사기 시작했고 일본산 식품을 시장에서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합니다. 심지어 밖에 나가 밖으로 잘 안 나갑니다. 방사능 낙진 때문에 나가도록 우산을 준비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이러니까 정부 뭐하냐 뭐하냐 정부는 맨날 안전하다 안전하다. 예? 근데 노르웨이인가 스웨덴의 기상 지도가 나온 거 보니까 이게 편서풍에 의해서 동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 한반도로 올라오는 기상도가 공개가 됐습니다. 마지못해서 정부에서 이제 대책회의라고 했는데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국무차장 예 육동환 차장인가요? 저 연합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그분 주제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대책회의 결과가 뭐냐 언론에 발표된 게 원전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가 대책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07년도 10월 달에 만들어 놓은 매뉴얼은 어디 갔고 어디다 던져놓고 이제 와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그것이 정부에서 발표라는 거죠. 이건 국민들 기만이죠. 그동안 5년 동안 이명박 정부 지나오면서 많은 매뉴얼이 유실이 됐습니다. 손실이 됐습니다. 해양사고 매뉴얼 해수부가 없어지는 바람에 관리할 부서도 없어졌고 했는 그런지 이번에도 찾지 못해갖고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만든 매뉴얼 혹시 갖고 있냐고. 그것도 그 적용하려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그때 만든 매뉴얼 있다는데 그거 빨리 내놔라. 독촉을 하니까
찾을래 찾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혹시 그거 갖고 있냐고. 여보시오, 내가 2800권 매뉴얼을 만들어서 몽창 남겨놓고 또 매뉴얼만 하드카피만 만든 게 아니고 전산화를 다 시켰습니다. 전산화 프로그램으로 2800권 책자를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린 만든 주문 총괄하는 기관이라 기념적으로 방안을 다 그 도서관처럼 채워놨었습니다만은 일반 부처에서야 그렇게 갖고 있을 수가 없죠. 자기 관련 자기네 것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지면 옆에 부처가 뭘 하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그건 다 전산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으로 볼 수 있게끔 전자책으로 다 만들어서 키워드만 치면 다 뜨고 이렇게 매뉴얼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그 전산 프로그램을 어디다 던져놓고 이게 우리 정부입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위기가 실상입니다. 하여튼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해야 되고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전처 갖고는 중앙부처의 이런 평시에도 위기관리 재난안전 문제를 터져면 하는 게 아니라 평시에도 오로지 그걸 머리를 싸매고 업무로서 발전시키고 수행해 나갈 부가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는 국가안전처 차원의 기관이 만들어지는 건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걸 주장을 해서 다만 그것이 이런 식은 아니에요. 진짜 세월호 같은 것을 한 1년에 걸쳐서 전 사회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점도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된, 나오게 된 원인서부터 대응 과정의 잘못 또 더 넓혀서 우리가 학교 교육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부터 인문학적 소양서부터 모든 걸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놓고서 그럼 우리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전략적으로 장기적으로 만들어 가야지 터졌다고 며칠 만에 뚝딱 대통령이 담화문으로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 이거는 개인 저것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그게 진정한 조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안전처도 아니고 우리 저 야당 새정치연합에서 그 명칭을 줬는데 100% 정부가 만든다면 국민안전부가 돼야 됩니다. 국민안전이 돼야지 왜 국가안전이 돼야 됩니까? 국가안전하고 국민안전은 다른 문제예요. 예? 그래서 명칭도 국가안전이 아니라 국민안전으로 가야 되고 그 조직의 위상도 처로는 더더구나 안 되고요. 그래서 국민안전부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예, 이제 뭐 그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현장 대응 조직의 문제, 현장 대응 지휘권의 문제, 위기조사위원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걸 이제 제가 간단간단하게 했는데 참조를 하시고요. 너무 시간을 많이 해서 이 정도로 제 말씀은 마칠까 합니다. 제가 말씀 도중에 너무 격앙되고 또 현실을 보면 너무 가슴이 먹먹해 와서 자꾸